안녕하세요. 저는 그리스예요. 오늘은 내 생각 연우생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 거예요. 제가 오늘 그림은 안 보여드릴 거라서. 생각은 요술쟁이. 내 몸속에 숨어 있어서 볼순 없지만 언제나 나를 도와줍니다. 나의 캠페인 그려서 보여드릴게요. 옆집 아저씨를 만나면 생각은 나를 도와줍니다. 안녕하세요. 동생이 혼자 신발을 신을 때 생각은 나를 도와줍니다. 내가 도와줄게. 깜빡 잊고 화장실 문을 그냥 열었을 때 생각은 나를 도와줍니다. 미안해.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도 생각은 나를 도와줍니다. 하지만 내가 생각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. 책을 읽으면 내 생각은 더 커집니다. 친구와 이야기하면 내 생각은 더 재밌게 변합니다. 어른들 말씀을 잘하면 내 생각은 더 잘합니다.
그런데 내 생각이 뒤죽박죽일 때도 있습니다. 내가 내 마음대로 욕심을 할 때, 욕심을 부릴 때, 생각을 하지 않을 때, 꿈을 꿀 때입니다. 엥? 이 끝이에요. 네, 오늘은 제가 동화책을 읽어드렸는데요. 내 생각은 요누장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렸어요. 재밌었나요? 그럼 또 다음번에 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. 그러면 안녕!